대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 내놔라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요구하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오남매가 어머니에게 그 얻어서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 드려요. 그리고 간혹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소리를 확 바꿔가지고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까 권사님? 막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는 40살의 갈렙도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했지만 85살의 갈렙도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호흡이다 하는 그날까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 또 행복한 모임 모든 어르신들 부서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부서가 부흥하려면 구호부터 바꿔야 돼요. 뭐 인생은 60부터다 그 쪼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뭐가 인생은 60부터예요. 갈렙처럼 인생은 85부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에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나이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기준이 85세예요. 85세가 되면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무르익어서 그 어르신들에게서 배어나는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갈렙처럼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누구 앞에서도 꿇리지 않는 당당함을 회복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갈렙에게서 닮았으면 하는 게 뭐냐?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의욕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 다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게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젊은들이 이 찬양을 좋아해요. 청년 집회 가보면은 막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쁘기도 하면서도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저 뜻을 알고는 부르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나? 그게 늘 생각이 나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러니까 꼭 무슨 그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포상금으로 저 땅 나 달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산지는요, 헤브론 산지인데요. 그 헤브론 산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직 정복을 못한 미정복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노년에 여기다 별장도 짓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 아무도 그 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 청년부에서 이제 찬양 뜻을 알고 부르면요, 이게 무슨 포상 뭐 휴가 달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5세 된 이 나이에 그 다른 젊은 사람들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에 그 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보겠다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욕입니까? 그래서 제가 갈렙에게서 부러운 게 이 식지 않는 삶의 의욕, 이 삶의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인생은 무거워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가벼워서 절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욕,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발악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성도 2만 명 모여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의욕이 꺾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전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이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을 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기 원합니다. 막 기도에 막 액센트가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힘이 다 빠지고 낙심이 될 때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휴, 은퇴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몇 년을 더 버텨야 되는군요. 아니, 진짜 똑같은 입에서 이런 완전히 다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막 목회가 의욕이 있다 할 만하다 할 때 여러분이 뭐 저를 뭐 떡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식당에서 성도 만나면 내가 밥 사겠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에 새아이가 지금 초비상해. 식당 가면 누구 만날까 봐 아빠가 괜히 또 밥 산다 그랬는데 막 사람 만날까 봐. 그게 뭐 제가 막 의욕이 넘쳐서 누구가 뭐 밥을 한 끼 사주기를 합니까? 반대로 제가 막 그냥 은퇴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이 뭐 제 뺨을 한 대 친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외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의욕이 넘쳐나면은 뭐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뭐가 힘듭니까? 육부도 하겠고 칠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없으시면은요 한 번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사단은 우리의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자녀 교육도 만만치 않고 회사도 너무 힘들고 몸에 힘은 자꾸 빠져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어깨에 짊어진 모든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의욕 아닙니까? 갈렙처럼 우리 모두는 이 빼앗기지 않는, 식지 않는 이 의욕.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부스 안에서 막 의욕이 넘치고 행복한 모임 안에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막 활력이 점점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아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뭐 오래 살긴 뭐가 오래 살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의욕을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막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의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비판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다 옳은 얘기지만 결과는 사람을 항상 낙심시키고 정죄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눌하고 그냥 뭐 말도 그냥 조리 있게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만 만나고 나면 아 그냥 희망이 생기고 주먹에 힘이 쥐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해에 네 편의 지금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갈렙에게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당함, 또 자신감, 또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의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장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갈렙에게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갈렙의 45년의 삶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큰 줄기예요. 오늘 10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존하게 됐습니다. 이 갈렙의 삶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뭐예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5년 전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가 그 척박한 광야 45년 뺑뺑이로 도는 그 생활 속에서도 절대 갈렙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세요? 계속 어려움이 오래되세요? 설마 45년을 버틸라고요? 갈렙은 45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는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 가지 그 담대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결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요, 이찬수 목사는 바깥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는 그 마음이 달라서 결과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